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4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오늘 어떤 IT 트렌드를 살펴볼까요? 예, 그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은 그런 한 해였잖아요. 근데 IT 분야 역시 이런 다사다난함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014년 눈에 띈 IT 트렌드를 한 다섯 가지 종류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IT 분야에서도 워낙 다양한 사건도 있고 새로운 기술도 많아서 다섯 가지 꼽기 어려울 것 같은데 뭘로 꼽으셨나요? 예, 일단 그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어떤 보안 이슈가 가장 논란이 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다던가 아니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자료도 해킹해서 좀 말이 많았잖아요. 또 그 다음으로는 역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그러니까 단통법으로 인한 이동통신 시장 혼란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과 우버나 드론 같은 파괴적 혁신 기술들의 등장, 그리고 엔스크린 서비스 등 뉴미디어의 대중화를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해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 네. 금융권과 통신사에서 발생을 했었죠. 그렇죠. 일단 지난 2014년 1월에 국민카드 등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약 1억 2천만 건이 유출된 데 이어서 3월에는 KT에서 1,2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밖에도 한 100만 건, 200만 건 정도 되는 좀 자잘한 개인정보 유출은 꽤 여러 번, 여러 곳에서 일어났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카드를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는 등 조금 고생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고생을 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렇다면 그렇죠?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까? 이게 실은 이제 없었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예, 예. 있었다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빼내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서 뭐 직접적으로 어떤 물건을 샀다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은 별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여러 가지 범죄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서 다른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네.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습니까? 예, 아마 그 요즘 그 나도 모르게 내 통장에서 누군가가 내 돈을 빼갔다 이런 사건이 네. 생겼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실은 이 사건들이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2008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번 대량으로 한 1,800만 건 정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제 것도 유출됐습니다. 네, 그때 그 이후로 예. 그 보통 그 보통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웹사이트를 같은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같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때 이후로 다른 포털 사이트 등에 등록한 사용자 아이디가 굉장히 많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통장 인출 사건 역시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빠져나간 신용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빼갔다는 건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실은 저도 한번 당할 뻔했었는데요. 네. 네. 이게 보통 그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나 아니면 그 은행 통장 계좌를 이용해서 휴대폰 요금 결제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복인 확인을 할 때 이 결제하는 신용카드 번호를 물어서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때 개인 확인용 정보로 해킹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할 때 은행에서 본인 확인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을 때 이 번호를 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다음에 착신 전화를 해요. 네. 전화를 해서 다음에 통장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확인한 문자를 받아서 딱 가로챈 다음에 예. 그걸 이용해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예, 실제로 그렇죠.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고 아찔해질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올해는 또 단통법 때문에 스마트폰 구입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스마트폰 시장이 좀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요? 예, 이게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얘기가 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 2006년 이후 한 8년 만에요. 처음으로 이동통신 번호 이동자 숫자가 한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휴대폰 판매점의 개수에도 지금 한 4,500여 곳, 약 15% 정도가 두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또 이제 고가 요금제보다 좀 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분들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단통법 효과 때문인데요. 이거를 스마트폰 과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만 좀 배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여전히 이 단통법 논란은 식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단통법 때문에 그 자급제폰, 그러니까 직접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가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통법으로 인해서 이동통신사가 주로 혜택을 보는 것도 확실하거든요. 이동통신 3사가 1년간 사용하는 마케팅비가 대략 한 6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비용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뭐 길게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단속범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이 법으로 인해 어떤 절감되는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서 실제 통신비를 인하하는 그런 방안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업적 형식의 폰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와 함께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의 등장도 굉장히 화려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특히 스마트워치의 역할이 컸던 걸까요? 그렇죠. 일단 그 구글 안드로 웨어를 채택한 여러 스마트워치들이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애플에서도 애플 워치 같은 스마트워치를 발표하면서 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던 한 해였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세계적으로 모이는 그 전자통신 전시회도 열리잖아요. CES죠. 예, 그렇다면 2015년에는 이런 웨어러블 시장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나요? 사실 그 앞으로 웨어러블 시장은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확실하게 성장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올한 해가 이 웨어러블 기기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한 해였더라면 2015년에는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기기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점점 더 많이 보급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형태의 파괴적 혁신 기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보셨지만 드론 같은 기기들 있잖아요. 개인기사 서비스인 우버나 이런 무인 항공기 드론 같은 기술들을 저는 파괴적 혁신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에 쌓여져 있던 시스템을 좀 파괴시킨다고 해서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처음 그 기차나 증기선이 등장할 때도 그랬고요. 또 자동차가 등장할 때도 역시 기존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등장을 했으니까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이 그리 낯선 개념은 아닌 셈입니다. 네, 뭐 우버나 드론이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한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을 이용해서 개인 자동차를 택시처럼 쓸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서비스는 택시 같은 기존의 운송 체계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무인 항공기 드론 같은 경우에도 택배를 전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역시 기존 택배 업계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그래서 그만큼 저항이 좀 크게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이런 저항을 넘지 못한다면 새로운 트렌드로 인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 2014년 한해 동안 주목받았던 디지털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